안녕하세요. 즐거운 취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막걸리를 먹고 마시고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려온 아이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막걸리입니다. 기왕 마시는 거 조금 의미를 담아서 독도 막걸리를 마시면 괜찮겠죠? 저는 뭐 이렇게 술이 세거나 많이 마시진 않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종류의 술들을 밥 먹으면서 조금씩 반주로 곁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독도 막걸리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따봐야겠죠? 막걸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다가 뻥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막걸리 향이 가득 배겠죠? 그러면 문제가 터집니다. 독도 막걸리 어떤 맛일까요? 저는 이제 지평 막걸리 이런 걸 자주 먹는데 독도 막걸리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맛이 살짝 달달하고요. 그러면서 배에 쑥으로 들어갈수록 딸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역시 많이 마시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6도죠. 6도인데요. 맥주보다 조금 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막걸리 많이 마시고 다음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주랑 막걸리를 섞어 마신 날은 거의 죽음이죠. 한 3일 정도 사경을 헤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독도 막걸리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한 반통 정도만 한 번에 마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한병다 마시면 더 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가 기억을 잃죠. 그런 정도로 진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막걸리. 조금 더 마셔볼게요. 향긋하네요. 달큰한 맛이 납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맛있죠. 술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독도 막걸리. 가까운 가게나 마트 이런 데 있으니까요. 한번 기왕 막걸리 드실 거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독도 막걸리를 사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맛이 아주 달큰하고요. 또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알싸해지는 게 많이 마시지 마라 이런 경고를 저에게 보냅니다. 자, 이상 즐거운 취작가가 전하는 막걸리 리뷰 독도 막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